안녕하세요. Hello. 아주 포송포송하게 이 양처럼 생겼는데 이 고급게요? 배들 인터테리어라고 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야. 아니 집에 오니까는 와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저기다 뒀더니 거기서 뻘떡이가 나오라고 깜짝 놀랐지 또. 에이 못나나. 예. 아니 뒤에가 보니까 걸는 거 보니까는 찔뚱찔뚱 되면서 제대로 뭐 걷지도 못하고선 비틀대면서 나오더라고. 아프다 소리도 못 들고 근질근질해서 어디나 하지 마라 덧나. 응? 할지 마라. 아줌을 이 개 본 적 있어요? 못 봤어. 아니 그 동네에 이런 개 키우는 사람 없어? 이런 개는 여기 우리 동네 없어. 이 강아지 뭐 있어? 이 강아지 내가 저쪽에 다리에서 구해준 건데? 예? 구해준 건데? 예? 끈 뒤로 묶여갖고 내가 끈 풀어주고 너 목도 목끈 있어가지고 끈 풀어주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것만 먼저 풀어주자고. 그거 뭐예요? 이 끈이 이렇게 묶여있더라고. 딱딱하니 이 상태로 몸 위로 묶여있어 지금. 깡국에서 바로 풀리진 않더라고요. 이거 싫어? 나쁜 기억 있나 보네? 개를 이렇게 이제 목을 잡고서 쑥 돌리니까 뒤에 노끈이 이렇게 짧게 묶여 있더라고요. 두꺼운 걸 묶여 있으네. 목에? 아니 버리려면 그냥 버리지 저렇게 몸에 상처까지 크게 돼서 이렇게 버리는지. 아니 그건 묶어서 이제 죽으라고 해놓은 거지. 선생님 지금은 교약창이라고 해가지고 끈이나 이런 거에 장기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추후 혹시라도 이제 수술을 봉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치료하면서 상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이 부위도 그렇고 이 재질도 그렇고 지금까지 도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상황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런 비슷한 줄이 있거든요. 긴 리시 줄이 있어요. 그거의 일부로 보이긴 해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제일 크겠죠. 다른 지역에 가서 버렸는데 얘가 뭐 따라온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유기하는 행위가 누구한테 목격이 되거나 내가 잡힐 수가 있거나 이러잖아요. 어떻게 아주 이쁘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노인네가 80이 돼도 밭에 나가서 일해요. 얘는 보니까는 계속 같이 놀아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씨 고운 사람이 이쁘다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좀 돌봐줬으면 좋겠네. 건강하게 살아. 아이.
이거 가다가 줘요. 예? 이거 가다가 주라고. 잘 가. 안녕. 아우야. 나니야. 나이 좋아. 아우 얘 성격도 너무 좋다. 윌리 어때 윌리? 윌리 잘 어울린다. 윌리 같은 느낌. 윌리.